2015년, 16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 2017 시즌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초반에 연패를 당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. 7라운드도 그렇고 8라운드도 그렇고 7라운드는 이동훈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대마잡기 1보 직전까지 갔다가 못 잡아서 역전패를 당했고요.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개가를 하고 있습니다. 19집, 16집. 여유 있게 남겼네요. 티브로드의 김정현 선수가 100석집 반승을 거뒀습니다. 김정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? 3연패를 탈출했죠. 일단 자, 이렇게 5판의 대국 모두 끝났습니다. 10라운드 4경기 신한철 형과 티브로드의 대결, 티브로드가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